위로가 안될때 그녀의 품에 있으면 되게 위로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인사드리면서 제 발로 제 신발을 끈을 밟아가지고 풀려가지고 잠시만 놓을게요.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려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곡으로는 이제 홀로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홀로라는 곡은 이제 제가 4년 전에 계획서도 없이 저 혼자 이제 곡을 써볼 거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곡을 처음으로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쓴 곡이거든요. 홀로라는 곡이 또 그 곡을 또 많은 친구분들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되게 이 곡을 부르면은 그때 시절이 되게 생각나요. 가사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때 시절이 너무 생각나고 저기 피아노 치는 형도 준섭이 형이거든요. 이준섭 씨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는데 네 준섭이 형이 함께 나와가지고 그때 많이 놀고 그랬었는데 두 번째 곡 홀로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노래 부를 때 되게 옛날 생각도 나면서 옛날에 저에게 약간 뭐 욕심이 그득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요. 부를 때마다 아니 왜 이렇게 높게 썼니? 또 왜 이렇게 멋을 많이 들였어? 나에게 왜 그러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부를 때마다. 그래서 부를 때는 가사에 되게 집중하면서 부르는데 부르고 나면 아휴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앉아서 곡을 불러볼까 합니다. 거의 선 느낌이죠? 네. 하늘 키가 되게 큰. 죄송합니다. 다음 곡은 이제 제가 커버곡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수 중에 라우드라는 하진 한 번만 아시는 거죠? 라우의 I Like Me Better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난 너와 있을 때 내 모습이 더 좋다. 보면은 가사를 보면 막 뉴욕에서 젊음을 느끼고 막 한껏 취하고 너 옆에서 일어나고 하루 종일 커피 마시고 막 그러다 너에게 어떤 걸 말할지도 모른다 라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데 제가 볼 때 라우 씨는 사랑꾼이 확실하십니다. 그래서 또 제가 뭐 태어난 투성이라 좀 뭔가 갑자기 슬퍼지나? 못해본 거 투성이라 약간 제가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못해본 거는 막 연예인과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인데 뉴욕에서 젊음을 느끼는 거 아직 제가 못해본 거거든요. 얼른 돈을 거지 저게 뉴욕 가서 젊음을 느껴야 되는데 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TMI인데 제가 잠을 너무 못 자고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 솔직히 많이 걱정이 지금도 되고 걱정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라브 노래 들려드릴게요.
가지고요. 어제 다음 곡을 부를 텐데 혹시 이제 다음 곡으로 불러드릴 곡은 이제 그날 밤 기억나니라는 곡입니다. 말 그대로 썸을 타는 남녀가 이제 막 썸을 타고 그날 밤 기억나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그날 밤 기억나니 하면은 제가 흑역사였는데 그 약간 영상통화 회사 분들께서 저도 이제 의지가 있었고 한번 열심히 저격해보자 열심히 저격 안 되지만 일단 앉아서 피아노를 치면 일단 일어나자 열심히 저격될 거야 이런 마인드로 피아노 치면서 하는데 그냥 노래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앞에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 네. 보여드리려고요. 네. 오늘 한번 작정하고 보여드리려고요. 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처음에? 짠. 더 앞에 더 소름 돋는 게 있어요. 야, 뭐 하는데? 이랬어요. 폰을 이렇게 들고. 근데 제가 그거를 막 그런 거를 좀 많이 찍지 못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경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투리를 되게 써요. 근데 이제 그때는 한참 서울 친구도 많이 만나고 그래가지고 표토리로 좀 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서울말을 쓰려고 하면 이렇게 써지긴 하거든요. 근데 최대한 이제 또 회사의 주문이 약간 이렇게 사투리로 더 열심히 접근하자. 그래서 이제 그 사투리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원래 하면 야 뭐 하는데 자나 뭐 네 생각하면서 곡 하나 쓴 네 생각하면서 곡 하나 쓴 거 있는데 뭐 들려줄게 이렇게 짧게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야 뭐 하는데 자나 그래서 댓글에 아 사투리 하나도 못 쓰시는데 사투리 쓰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의도한 것 같다 이렇게 저 20년 동안 경주에 살았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영상 통화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폰 하나만 주실 분 계신가요? 죄송한데 제가 양팔로 다 들어도 4개밖에 못 들거든요. 네. 혹시 아이폰 XS 계신가요? XS. 죄송해요. XS가 화질이 또 제일 좋으니까. 네. 혹시 그것도 좋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꼭 기억해놨다가 해드릴게요. 들려줄게.
밤 기억나는 적당히 신수해 바람까지 완벽하던 난 그날 밤 기억나니 내게 건넨 물 한 잔 그게 내 맘 한 조각이었어 빨개 진 포를 널리 타 그날 밤 기억나니 난 어제처럼 서평에 내 귀걸이 하나까지도 어지러워진 정신이 없어도 비틀비틀 너를 챙겨 없지 둘만 있고 싶은 마음에 던진 그날 밤 기억나니 수많은 사랑 속에 너만 빛났었는데 그날 밤 기억나니 내 짧은 치마 누가 볼까 내 맘을 덮어주던 곳 말로는 놀리다가도 늘 행동으로 지키고 무심히 돌아서지 그날 밤 기억나니 난 어제처럼 선명해 은은한 네 향기까지도 깜빡깜빡 두 눈이 감겨도 아찔아찔 가슴 뛰었지 그런 나를 미소짓게 만든 처음에는 이제 우울한 날이면은 되게 사랑 없는데 제가 뭘 좀 부르면 슬퍼요. 그래가지고 슬프게 들으시면 되게 맛있고 콜로랑 짝사랑인데 되게 되게 어떤 남자분이죠. 이제 다음 불러드릴 곡은 이제 이별의 다행인 걸까. 이 곡은 제가 되게 신기한 경험인데 뭔가 정말 이별의 다행인 그런 상대방을 보면서 와. 제가 집에 와서 바로 한 5분 10분 만에 가사를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때는 되게 와 이별을 다 했다는 그런 생각에 오글스도 써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 나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만들고 보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별 다니는 거는 그냥 가사 그대로가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라서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Thank you.
이렇게 네, 테마였습니다.
네, 전 이제 마지막 곡 말해서 뭐라는 거. 오. 시작했죠? 아,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말해서 뭐해라는 곡 최근에 나온 싱글이거든요. 네, 이 곡은 저와 잘 일치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왜 또 똑같은 신발 신는 거야? 발걸음 왜 또 땅 하는 거야?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어, 네. 주사를 맞았는데, 그, 주사의 효능이 이제 30분 뒤부터, 이렇게,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말해서 뭐해? 저는 들려드리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정말 작업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달, 제 목표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딱딱딱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말함으로써 시키게 되는 그런 방송인데 네, 그렇게 해보도록 최대한 많이 좋은 곡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주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있을 소연님 방송도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재밌나봐 그림없는 우리 속 시선